청주시에서 왔어요. 청주시에서. 네. 아, 아 공무원이신가 봐요. 청주시에서 오셨어요. 네, 네. 더 이상 밝힐 수는 없고요. 아, 밝힐 수가 없습니까? 청주시입니다. 아, 시에서. 네. 네. 동네는요? 아, 동네 분평동이요. 분평동. 더 이상 밝힐 수 없다 그러더니 다 밝혀. 우리는 물어보면 신기해. 이상하게 물어보면 답변을 다 하시더라고. 네.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 아, 저 개인 사업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사업이요. 네. 네, 개인 사업은 뭐 뭡니까? 업종이? 또 다 밝혀야 돼요? 아니, 업종까지만. 네. 아, 업종까지만. 네. 카 오디오 제조. 네? 카 오디오 제조. 카 오디오. 야, 이 카 오디오 관심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맛집 모집 회원분들이. 오. 카 오디오 굉장히 좋잖아요. 사운드 그거 만들려면은 음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일반적인 가격과 최고로 비싼 것까지 저 한번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자, 일반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면 우리가 카에서 그 카 오디오를 설치하고 들으면 좋겠다. 요 정도 금액이면 그런 좀 추천할 수 있는 금액. 아, 가격은 떠나 가지고 네. 저는 현대자동차, 네. 기아자동차에 납품하고 네.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기아자동차를 사랑하고 네. 현대자동차를 사랑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시는군요. 완전히 예, 예. 크게 납품을 하시는구나. 아, 옛날에 한번 오신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아, 뭐~ 기억이 나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야, 우리 사연이 대단하네. 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김중혜 씨, 맞아요. 예, 예. 네. 아. 자, 그러면 아까 노래 들어봤잖아요. 네. 네. 전보다 사운드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 그죠? 네, 어려워진 것 같아. 그죠? 네.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자, 나훈아의 고향역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향역. 아, 신나게 가는 거야 지금. 네, 신나게. 네. 신나게 고향역.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는 받았어요 이제. 자, 고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이여 기쁨이 고분이 모두 나와 반겨주려마 달려라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으로 고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이여 다짐이 손잡고 고개 마루 넘어 솔 때에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오고 문을 어리석고 바라보았네 그리운 나의 아니 네, 노래 끝났습니다. 앵콜 나왔네 사장님. 아 아니 사장님 앵콜 나왔는데 같은 편에서 앵콜 나온 거 소용없어요. 아니요 앵콜 야 배가 없잖아 앵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채점 좀 보고 몇 점 나왔나요. 채점 네 채점 봐야죠. 네네네 말씀하시면 조작이라고도 좋고 네 다 좋습니다. 자 몇 점
88점? 88점. 전부 다 88점. 야, 앵콜을 하려면 90점이 돼야 돼. 앵콜 한 번. 한 번만 하자. 아, 우리 같이 앉아 있을 때는 점수 많이 줄 수밖에 없어. 낮게 줬다가 가만 놔두겠어. 네, 당신도 한번 해봐. 막 이러면서. 네, 문제가 심각해져. 미러방. 야, 하나만 더 합시다. 미러방. 야, 사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아니 강제로 앵콜 하려 그러면 써야 돼. 네네. 두 팀에서 나왔잖아, 사장님. 두 팀 나왔어요. 한 명씩 더 쏴. 네, 한 명씩 더 쏘래. 자, 아니 일단 뭐 앵콜 합시다 그래요. 네. 앵콜 합시다. 네. 아. 아니 나 민중이님 때문에 그래. 부담스러워. 네. 아. 다른 집은 딴 데 안 주고. 다른 집 안 주고. 앵콜. 아, 여기만 줘. 여기만. 어, 맞아. 맞아. 여기만. 앵콜 한 집만. 아, 고기만 주라고. 아, 앵콜 한 집만. 앵콜 한 집만. 야, 자 우리 언니 어디 갔어 언니? 앵콜 한 집만 두래요. 네, 앵콜 한 집. 여기 두 병, 여기 두 병. 앵콜 한 집만. 앵콜 한 집만. 1번하고 9번만 주래. 두 병씩. 야, 앵콜 안 했다고. 앵콜 한 집만. 예. 야, 완전 냉정하네. 네. 예, 알았어, 알았어. 예, 사는 게 힘들어. 네, 앵콜 한 집만. 알았어, 앵콜 한 집만. 자, 그럼 앵콜 한 집만 주고 앵콜 들어가겠어요. 네. 자, 뭐 부를 거예요? 제일 자신 있는 거로. 내가 이미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미자의 여자 일생 할까? 아, 그거 하지 마. 아, 등신. 자, 태진아의 바보처럼 울었다. 파이팅. 아, 나 깜짝 놀랐어. 살살 얘기해도 돼요. 자, 막. 예. 바보처럼 살았다. 바보처럼 울었다. 바보처럼 울었다. 근데 보니까 바보처럼 울었다요? 네. 울었다는 진성 남친데. 그게 그거야? 예. 태진이 그거 해온다. 그거 합시다. 예. 그자로 나가지. 그자. 예. 맞아. 바보처럼 울었다. 진송남. 이거 맞아? 태진아가 아니고. 맞습니다. 진송남이 맞아? 아니 태진아가 왜 그 저기 했어? 리메이크 했어요? 네, 리메이크. 아, 리메이크 했구나. 자, 바보처럼 울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니 근데 계속 추아추아만 해. 아!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도 어이에 말 한마디 못한 채 바보처럼 그님을 잃어버리고 거기까지 끝해볼 것만 아무래도 바보처럼 울었다. 목을 놓고 울었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업소 여러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사장님 번창하십시오. 차라리 생각을 말자 해도 너무나 사랑했다 덜게 바보
바보처럼 바보처럼 큰 힘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끝해볼 것만 아무 수가 없어 찾을 길이 마련해서 바보처럼 울었다 소리치며 울었다 자 감사합니다 쭈 아니 궁금하겠어요 예, 예. 아니 노래 진짜 앵콜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다 좋은데 그 쫙쫙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사랑하는 동생한테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 우리 아, 그, 술을 한잔 하더라도 네, 술 한잔 이렇게 술 한잔 하더라도 쫙 예, 건배가 예. 아니고 쫙 쫙 예, 예. 얼마나 좋죠? 예. 야 여러분 쫙 제가요 이상해 그리고 노래 부를 때도 쫙 예예예 예, 예. 어. 사랑하는 동생한테 배웠기 때문에 예, 나는 예. 계속 써먹는 겨 써먹는 거예요. 아 술 먹을 때도 쫙, 쫙 어. 노래 부를 때도 쫙, 쫙. 얼마 좋아요 이게 어. 식사할 때는 식사할 때는 여러분 아, 쫙, 네, 쭉 다 쫙이네 뭐 다 쫙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예,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완전 분위기 메이커야 이분은 어디 가도 소시적에 돈 많이 날렸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야 대단하시네 네. 네.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 완전 분위기 메이커야 네. 네.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네. 아.